경기를 가졌는데 2패씩 안고 이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DB의 공. 자, 빠르게 패턴 플레이 들어갑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 김동준이 또 한 번 실수가 나왔고요. 아, 지금은 네. 아, KCC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DB가 넉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패스 연결 그리고 점퍼 깔끔하게 성공. 밖으로 빼주는 과정 어렵게 가져오는 KCC 신동명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지금 KCC가 작전 시간 이후에 소공 상황이었거든요. 네. 패스가 너무 늦었죠. 오. 전우현. 아, 지금 피벗 동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준성. 왼쪽 코너 들어갑니다. 2점 슛 성공. 계시죠. 전우현 오른손으로 얹어놓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을 KCC로선 굉장히 아쉬운 마무리. DB로선 킥 안쪽 트윗 골밑 들어갑니다. 3쿼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는 3쿼터 시작하자마자 앞선 선수들의 좋은 활약으로 10점차까지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준 선수가 멋진 득점을 올려줬고 조금 타이트하고 좀 짧게 입었던 스피드 있었거든요. 네. 지금 또 이제 기본 이제 외곽 슛까지 터질 수 있거든요. 아, 마지막 골 밑에서 흐름을 끌어내는 득점. 짧게 핸드오프 최준서 그리고 외곽 서태우 들어갑니다. 자, 이 석점은 좀 큰. 자, 서태우 선수의 석점 장면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3점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번 이제 DB 공격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현재 21대 27. KCC로서는 동점을 따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영석이 멋진 득점을. 서태우 짧게 신동명 오른손 엔드원입니다. 자, 신영석 아하. 4쿼터에는 신영석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신동명 오호. 이번에도 신동명. 빠르게 DB의 공격. 스페인 무브 이후에 신영석 팀이 그리고요. DB가 지금 KCC에서 선수 교체를 할 때 빠르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아, 신영석 선수 대단합니다. 4쿼터에 스코어는 28대 35로 DB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